자, 김현과 권창훈 그리고 류승우가 박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 헤딩 던져주고 자기들 슛! 골! 이창민의 선제골입니다. 아, 깔끔하네요. 자, 이거 뭐 지금 심상민 선수의 엄청난 긴 스로인이 나왔고요. 한번 약 딱 넘쳐서 들어왔는데 놓치지 않은 이창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전방에서 김현 선수가 헤딩으로 높이에서 잡아줬던 것이 뒤쪽에 있던 이창민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됐습니다. 뒤로 돌아들어가는 움직임 자체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헛 중앙 쪽에서 경합을 해주는데 이창민 선수가 수비수가 그쪽으로 다 시선이 쏠려 있으니까 뒤로 돌아요. 자, 이 움직임만 보세요. 그렇습니다. 뒤로 혼자 돌잖아요. 완전 열린 이 동작에 대한 캐치가 너무 좋았어요. 자, 자유로운 위치 포착을 했던 제주의 이창민 선수가 선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우리가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만 위기 뒤에 우리가 골을 만들어냈다는 건 상당히 또 좋은 부분인데요. 김현 선수에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또 강점 헤딩이라는 부분을 직접 이야기를 했었는데 헤딩에 이제 좀 강점을 보여줬고요. 자, 이창민 선수가 이런 참 이 센스가 좋아요. 이창민 선수는 공격형도 수비형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지금 이 볼이 어디로 떨어질 것인지 낙구 지점을 너무나 잘 찾는 센스가 좋았습니다. 네, 이창민 선수의 조금 전에 셀레브레이션은 호날두가 자주 하는 호우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네. 다시 한번 송주훈 대각선 오픈을 얘기하는데요. 네, 길게 네, 류승우에게 그렇죠. 류승우 발로 박은수고 네. 다시 한번 김현 들어서고 다시 한번 돼요. 무창진 왼발 슛! 골입니다. 골! 추가 골입니다. 무창진 두 경기 연속 골 1-0 스코어를 만들어냅니다. 아, 이 무창진 선수의 이 결정력은 뭐 프로팀에서도 그렇지만 대표팀에 올라오면 올림픽 대표팀에서의 결정력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의 주포 문창진 선수가 교체 출전해서 두 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자, 이 문창진 선수가 지난번 카타르 우리 올림픽 최종 예선 때도 8강 요르단전 4강 카타르 경기에서 또 골을 넣으면서 우리 올림픽 대표팀을 밀고 올라왔었는데 결정력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유승우가 원터치로 잘 내주고 김현도 비어있는 이거예요, 문창진을 이거예요. 보면서 네. 좋은 연결이었고요. 완전히 골문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문창진 자신 있는 왼발로 꽂아넣습니다. 이런 아주 깔끔한 연결들 유승우, 김현, 문창진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결이야말로 신태용 감독이 축구죠. 상당히 원터치 논스톱으로 계속 연결해주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김현 선수는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어시스트 최전방에서 골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일단 골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크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신태용 감독의 축구에 있어서 득점은 공격 이선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전방이 그만큼 수비수를 달고 도망가거나 흔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김현 선수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정훈 긴 패스 시도하면서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연결받은 박동진, 박동진의 얼리 크로스. 네, 하지만 지금 경합과정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자, 세 번째 골을 만들 기회. 아, 좋은 위치에서 박인혁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자, 이 지금 독일의 이브리그죠. FSV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들어가자마자 지금 PK를 흔들어주네요. 네, 네. 과거에 차범근 감독이 뛰던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가 아니고요. PSV 프랑크푸르트 2부 리그 팀인데요. 자, 지금 알제리 선수들이 주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손짓들을 하고 있어요. 좀 아마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은데 네. 알제리는 아마 좀 전에 왜 그건 옵사이드고 이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볼까요? 12번이 옵사이드 장면은 전혀 아니고요. 네. 아, 이 손을 밀었네요. 네. 푸싱 파울이에요. 12번 압데라우프 벵기트 선수가 밀었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손을 써서 밀었어요. 네. 푸싱 파울입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페널티킥 반칙인데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나중에 호텔에 돌아가서 비디오로 보면 좀 창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선수 압데라우프 벵기트 선수의 푸싱 반칙. 자, 3대 0이 될 수 있는 기회. 문창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왼발로 차겠다는 건데요. 네. 뭐 올림픽 대표팀에서 결정력이 가장 좋은 포항의 문창진. 3대 0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K리그 초반에도 문창진 선수 인천전 골랐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이 되고 그리고 새 시즌이 시작이 돼서 뭐 3월에만 3골 골맛을 보고 있는 문창진입니다. 문창진 슛 들어갑니다. 3대 0입니다. 문창진. 자, 이번 알제리와 1, 2차전 두 경기에서 세 골을 기록합니다. 골키퍼와 상대에게 뭐 여지를 주지 않네요. 뭐 완벽한 PK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K리그 인천과의 경기에서 한 골, 그리고 알제리와의 경기에서도 세 골. 이렇게 되면 뭐 3월만 네 골을 기록하고 있는 문창진인데요. 네.
초반부터 폭발을 하고 있는 문창진. 문창진 선수가 2012년 아시아 19세 우리가 우승할 때 MVP를 받았었고 상당히 그동안 많이 기대를 모았는데 항상 고비처마다 다치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문창진 선수 개인적으로는 이 올림픽, 리오 올림픽에 대한 꿈이 정말 오랫동안 간절했다고 그래요. 다칠 때마다 그래서 막 눈물을 삼켰다고 하는데 이 페이스 그대로 리우까지 옮겨갔으면 좋겠어요.